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칸 유니스에서 육해 공군을 모두 동원해 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격에 나서면서 하마스 섬멸 작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전차 앞에 속옷차림의 하마스 대원들이 두 손을 들고 무기를 버리며 투항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10월부터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이어오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더 호전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친이란 무장세력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은 각각 드론 미사일 공격과 보복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날 아이타론 마을을 비롯한 레바논 남부의 여러 마을을 공습해 가옥 5채가 파괴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레바논 정치인 알리 히자즈는 공습으로 5명이 다쳤지만 신의 도우심으로 어느 누구도 순교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비판했습니다. 헤즈볼라의 한 고위 정치인은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용된 무기의 성격이나 지역으로 볼 때 레바논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공중표적이 날아왔으며 이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2명이 중상을 입었고 4명은 공격 파편과 연기 흡입으로 가벼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에 대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격이라며 배후를 자처했고 이스라엘군 지휘소 등의 자폭용 드론과 부르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쏜 미사일과 드론 중 두 개를 아이언돔 시스템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무력 충돌이 격화되자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발끈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군 브리핑을 받은 자리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하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레바논 남부를 각각 가자지구와 칸 유니스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최근 국경에서 일어난 충돌로 레바논 측에서는 헤즈볼라 대원 85명을 포함한 120명, 이스라엘 측에서는 군인 7명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는 익히 알려진 대로 이란이 뒤에서 후원하는 무장단체입니다. 헤즈볼라뿐 아니라 예멘의 후티반군, 시리아 민병대 등도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연일 이스라엘군과 미군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도발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라크에서도 친이란 민병대가 이란의 작전기지 역할을 자처하면서 제2의 가자지구는 레바논이 아닌 이라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9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64km 떨어진 주루프 알 나스르 지역을 조명하면서 이라크에서 분쟁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루프 알 나스르는 이란 연계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두 배가 넘습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레바논 헤즈볼라에게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요충지였던 이 지역을 이슬람 국가 IS와의 전투 끝에 얻어냈고 이란의 지원으로 완전히 군사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 넓은 땅 안에서 이란이 조달한 부품을 가지고 공격용 드론과 로켓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무기들은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친이란 무장 세력에게 지원돼 군사작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무기 생산뿐 아니라 다른 무장단체들처럼 직접적인 무력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한 수십 차례의 드론 공격을 바로 이 단체가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IS 격퇴를 명분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 각각 미군 기지를 건설해 병력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개전 이후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최소 82차례의 드론 로켓 공격을 감행해 미군 66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중부사령관을 지낸 케네스 맥켄지 예비역 장군은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로켓, 박격포,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며 정확한 사거리는 알 수 없지만 일부 무기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란이 결심하는 순간 중동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까지 전쟁에 직접 개입해 판을 키운다면 미국의 군사작전을 포함해 전황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